대표님도 원래 예전부터 이런 공연 쪽으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고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가톨릭의 가스펠 가수거든요.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가수를 하다가 지금도 활동은 하고 있지만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공연 기획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럼 혹시 뭐 괜찮으시다면 예. 그냥 뭐 버스킹 공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이른 아침 우리를 좀 맑게 해주는. 아, 힘듭니다. 무료로도 힘들고요. 아, 무료로 힘들다고요? 아, 살짝만 그럼 어떤 노래 좀 좋아하시는지만 그냥 발라드하고 좀 아, 발라드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슬픈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 예? 아유, 아침부터 아니, 저녁에 저희가 다시 찾아가서 그때 촬영을 아, 좀 해줘요. 대표 형, 한 번만 해줘요. 아, 형님. 아, 형님 한번 해줘요. 예? 아, 물한병. 아, 물이? 아, 네네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잘생기셨네요. 저희 같은 과입니다. 같은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과입니다. 저 그냥 이런 노래 좋아하는데. 아, 그래.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향내 어울린다.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아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사랑했지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갈 수 없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박수! 예. 아, 좋았습니다. 아, 대표님. 아, 좋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아침부터 목이 안 풀려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아, 목은 안 풀려도 저희 방송이 잘 풀려서. 네. 네. 아니, 말씀이 좀... 누군가의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입니다. 분명히 대표님이 얘기하셨죠. 아, 네.